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리다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네, 그래서 뭐 분명히 그러한 시간도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절실하면 이루어진다. 뭐 그런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. 사실은 저는 연기를 하는 것보다도 보셔서 아셨겠지만 여자 주인공이 이야기의 주가 돼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은 초반에 더 컸었던 것 같아요. 막상 감독님과 이제 배우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점도 있고 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그런 부담감들을 많이 쉽게 떨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팀들하고는 워낙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촬영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항상 최동문 선배님이나 조진웅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저를 촬영장 바깥에도 대장님이라고 불러주셔가지고 진짜 대장이 된 것 같은 기분을 항상 느끼면서 정말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선택을 당한 거고요. 그런데 시나리오를 처음에 읽었을 때 역할이 좋다기보다도 굉장히 야 이거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그다음에 이번 캐릭터 맡아서 연습하고 준비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버전을 동시에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연기를 했을 때 앞뒤 상황이 어떤 식으로 더 도움이 될지 또 저렇게 연기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더 좋게 생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독님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했었던 작품이라 아무튼 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어떤 측면에서는 또 뭐 재미도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좀 마음의 그 부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? 뭐 이런 것들이 좀 많기는 했습니다.